그래, 오늘은 못 쳤다. 내일은 열심히 치리다. 그렇지요, 방극현님. 좋습니다. 당구는 인내심이다. 아, 당구는 훌구다, 진짜. 장난하냐? 지금 중요한 말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농담 따먹기가 나오냐? 지금? 아니, 원래 그런 거야. 공부를 잘했으면 당구라도 못 쳐야지. 하늘은 공평한 거야. 뭐 공부도 잘하고 당구도 잘하고 다 잘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집중력이지. 집중력이야 당구는. 근데 확실히 구역이 많으니까 그림을 빨리 그리네. 저는 이제야 슬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무라. 자, 얇게 치는 게 좋죠? 왜냐,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얇게 치는 게 좋지. 또 뭐니? 어우씨, 안 맞는 줄 알았잖아. 아, 나 삑사리가 너무 많이 났어, 진짜로. 아씨, 양. 니가 3219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형한테 씨발 똑바로 하라고 했어, 코이씨. 이놈의 새끼가 야. 좋아. 해커야, 이기한다. 10점 벌어지면 그냥 멘트 없이 방종합니다. 저 꺼버립니다. 10점 이상 지고 있으면. 졌어. 하느라. 아, 나는 상관없어, 지는 거는. 근데 에버 1을 못 쳤다는 게 열받는 거지. 미리 말하는데 해커가 10점 지고 있다. 당구 못 치고 공부도 못 한다. 뭔가는 잘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못 찾는 거지. 분명히 본인이 못 찾는 거야. 뭔가는 있어. 뭔가는 잘해. 알았죠? 뭔가는 잘해요, 분명히. 에이, 너 내일은 또 열심히 치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상대적이지 뭐. 왜도 감사해요. 뭐 했다고 내가. 진짜 여러분 굴 안 치고 10점 이상 벌어지면은 그냥 바로 방종. 바로 꺼버려 그냥. 알았죠? 무조건 그냥 바로 겁니다. 멘트 없이. 그러면 저 밖에 있는 두 명은 분명히 그러겠죠. 그것도 모르고 혼자 열심히 치고 있겠지. 예? 방종한지도 모르고 그냥 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는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그냥. 방송 끄고, 저는 10점 차 벌어지면 방송 끄고 그냥 자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방송하는 줄 알고 계속 열심히 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지? 응. 잠깐만, 뭐, 아, 저기죠? 이런 이벤트도 있어야지. 확실히 저 35점 치는 형님이 그게 맞네. 구력이 세네. 오빠라고 하지마. 맨날 뭐 오빠래. 얼굴 보여주고 오빠라고 그래. 여자분들은 따라하니까 얼굴 보여주고 오빠예요. 알았죠? 봐, 또 벌써 따라하잖아, 저기 방치호가.
경 어퍼컷 당한 거지. 10점 잡힌 거는. 두께 오빠 아니고 형이다. 센세이, 너는 조만간에 내가 가입시킨다. 팬가입 너는 강제 시켰어요. 자, 면 따서 20 이쪽으로 보내고 대신 앞방으로 쳐야 돼. 뒷방은 쫑이야. 뒷방은 흰 빨간 공하고 쫑입니다, 여러분들. Nothing, nothing, nothing. 자, 공부 좀 합시다. 당구는 비록 오른팔이 하자였으나 대가리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팔은 하자나 대가리는 하자가 아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튕겨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탕. 그리고 등속으로. 그래야 여기서 빳빳이 쓰지. 이렇게 하면 공이 돌아갔다. 그죠? 그렇게 하면 공이 돌아갔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앉히려고 했는데 손이 돌아갔다지. 자, 방구, 빵구 쳐서 회전 다 살려서 부드럽게 코너먹으로 쑥. 일적구는 이쪽으로 보내고. 좋아요. 똥돌이님 아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똥돌이님 감사합니다. 자, 시각기 남자가 두 개짜리지. 자, 얇게 갑니다. 얇게. 얇게 가서 20 이렇게 이렇게 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고. 여기까지 여기도 아, 좀 쫑이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얇게. 자, L이죠? L인 두께 아웃. 머리하고 팔이 따로 논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야. 그런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줘. 너무 신경 쓰지 마. 언젠가 머리에서 전달하는 걸로 오른팔이 받아줄 때가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기다려. 어쩔 수 없어. 자, 포쿠션으로. 좋습니다. 자, 짱꼴라. 50에 향하면 됩니다. 50. 여기로 50에 향하면 됩니다. 득점발이. 했고요. 하이런 18점입니다. 18점. 자, 이거 어떻게 칠까요, 과연? 자, 이쪽으로 하고 치네요. 이게 약하더라고. 이 형님이 이게 약해. 이 하구가 약하더라고. 이 역각 하구가. 그러나 치죠. 내가 뭘 약하냐 이걸 보여준다고 쳐버리네 또. 아이고. 아이고. 어지럽네. 중대 좀 더 치고 오세요. 재미쭈님. 중대 더 치고 오세요. 자, 짱꼴라. 자, 이런 공들은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공들은 딱 있어. 부드럽게 칠 건지 아니면 스트로크를 다 집어넣어서 풀로 때릴 건지. 풀로 때릴 거면 당점을 많이 빼고 미은님을 전진력으로만 치는 거고. 알았죠? 자, 구멍. 빅사리. 아까 전화 칠 때는 좀 못 치더라고, 그게, 학구가. 신경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지. 뭐, 신경이 하자가 어딨어. 말이 안 되지. 아직 정확히 정립이 안 됐으니까 머리하고 팔이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 그거는 진짜 잘못했지. 아까 비켜치기 이거는 맞고, 여기서 뭐 공이 그냥 자석 붙었더만 1적구 때리고 수구가 가는데 2적구가 빨아들이더만 깊자 맞더니 거기서 좀 몇 점 맞았지. 대회 이탈 했어요, 이탈. 79년생입니다, 79년생. 자, 노랭공. 자, 칠 거 없죠? 이거는 칠 게 솔직히 많이 없다. 투뱅크. 투뱅크 대신 상단으로. 당점이 상단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상단으로.
아, 79년생이라고 이 바나나 내 이것 바나나 내 이것 차 공이 열었네. 삑사리는 안 나는 연습은 Q를 일자로 보내야지, 계속. 직선으로. 30살 때는 당구 안 쳤어요, 저. 30살 때는 돈 벌었지. 25살 때까지 치고, 38살 때 치고, 이 사이가 없어, 나한테는, 당구는. 이 사이에는 놀았어요. 이것저것 하면서. 형님 오세요. 정구수 형님. 자, 뭐 치나요?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어려웠어. 야, 공 떴다. 공이 잘 열려 오늘. 공이 좋아. 런도 좋아. 잘 치셔 오늘.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랑 친분 있는 사람만 내 과거를 물어보세요. 알았죠? 빵꾸. 이거 의외로 빵꾸가 쉬워요, 여러분들. 두껍게 맞히면 돼. 강하게 말고. 근데 임팩이 아까 세더라고. 빵꾸 이쪽 빠져나간 거 보니까. 일로와 일로와 정고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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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 일로와 일로와 어디 갔어? 씨 찾아내야 하는데 일로와 책임질 때다 정고수 책임질 때다 지금 납치 감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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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있어 개인큐는 여유 있을 때 구하시면 돼요 아저 꽈리네 봤어요? 인사하시죠 아이씨, 내 얼굴을 봐요. 여자 손도 못 잡아보게 생겼는데, 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여자 손도 못 잡아본 스타일인데, 지금. 떼! 말 조심해도 우리나라는 손잡고 있으면 임신하고 막 이런 나라야, 우리나라는 무서운 나라야. 내거 스네이크 우드, 고리나 스네이크 우드. 뭔또 두께가 뭔 태국에서 또 주스를 팔아 진짜 아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상상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진짜로 뭔또 내가 주스를 팔아 주스 만들지도 모르는데 뭔 26년간 진짜 26년이면 내가 14살이었거든 14살? 14살이면 중학교 3학년인가? 18년 아니거든? 자, 쉬깎기 뚱뚱하게 갑니다. 뚱뚱하게. 여기 회전이 살아나게. 어우, 빵꾸네. 아하. 일로와, 수현병신, 일로와. 내가 김병지 얘기하지 말랬지. 일로와, 일로와. 한번더 먹어, 너는. 두번 먹어야 돼. 한번 먹으면 짜고. 두번 먹고 배 터져버려야지. 진짜. 그런 멘트 하지 마. 어딘가에 두께 형 아들이 왜 있어? 답답한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들이 어디 있어, 내가. 결혼도 안 해본 놈한테, 진짜. 아니, 김병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는 김병지 닮았다는 게안 맞으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내가 김병지 그 선수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나는 누구 닮았다는 소리 싫어. 나는 나야. 응? 나는 나라고. 볼링 칠줄 알아. 잘 치진 못해요. 자, 일적구 컨트롤. 자, 뒷방이면 쫑입니다, 이거. 뒷방이면 깨골스. 앞방 굿샷. 굿샷. 널로와, 너 강태. 부산이 너 강태. 다시 들어와, 넌. 넌 강태. 다시 들어와.
제시라는 거 잘생겼다는 소리다. 두께 연습을 어떻게 알려줘요? 본인 연습해야지. 미션님하고 저하고 보는 눈이 틀린데, 보는 눈이 틀린데 어떻게 두께 연습을 알려줍니까? 대신 반두께, 반두께는 알려줄게. 이렇게 놓고 내 큐를 반절 놨을 때 여기를 향하면 반두께지. 예? 그 다음부터 알아서. 못생겼다도 하지 마라. 잘생겼다는 게 그렇게 싫다고 내가 못생겼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냥 매력이 넘쳐요 이런 멘트 좋잖아. 성격이 좋아요, 매력이 있어요, 이런 걸로 해줘야지. 어? 그리고 어차피 나는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써. 왜냐?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기 싫어. 나는 아프리카 멤버들하고 대화할 거야. 알았죠? 돈은 하나도 없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돈 하나도 없어. 돈은. 어? 진짜 10천 하면 나 방종할 거야. 불 아니야. 10점차 나눌 순간 그냥 나가세요, 여러분들. 아, 우리도, 아니, 우리도 방송 막 한 번씩 방종 한번 해야 돼. 여러분들 슬슬 나가세요. 방종입니다. 자, 나머지 2점. 뭐 혼나도 내가 혼나지. 본인이 10점 차 벌어졌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어. 방종이라고 했어, 나는. 자, 큰일 날 뻔했다. 방종할 뻔했다. 어? 큰일 날 뻔했어. 쫄리지, 여러분도. 쫄리지. 나도 쫄려, 솔직히. 어? 쫄려. 과연 진짜 방종을 하는 상황인가? 어? 야, 이러다 방종하면 쫄리는데, 좀. 아니지, 방종하면 연습가 없지. 방종 각이야, 이거. 이거 내가 연습할 게 아니라 해커가 연습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났네. 해커 말빨만 좋아지고 큰일 났는데, 진짜, 우리.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차, 잘못됐구만, 이거. 응? 뭐, 후구도 없어. 야, 빼주는 거야? 1점 남았네. 큰일 났다, 이거. 나 땀 날라온다. 큰일 났다, 이거. 엄마, 커피 한잔 먹고, 일단.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자, 일단 10점 차지요. 자, 트위치 방종. 이거 방종 어떻게 트위치? 쪼갱? 트위치 방종 그냥 자르면 되나? 트위치부터 방종해야지. 트위치 방종 어떻게 해? 로그아웃? 로그아웃 하면 되겠죠, 여러분? 로그아웃. 트위치 방종. 자, 트위치 방종 했어요, 여러분. 한 점 더 벌어지면, 한 점 더 벌어지면 유튜브 방종입니다, 이제. 트위치 방종. 방종 했어. 한 점 더 벌어지면 트위치 방종. 아, 트위치 체감할 사람 있었는데. 몰라, 방종했는데, 나? 방종 안 됐어? 방송 안 됐잖아. 어떻게 해, 방종? 기다려봐. 차, 잘라. 차. 아니, 알아. 병신, 아유, 나 진짜. 아니, 내가 그러니까 신경 안 쓰게 생겼어요. 안 쓰게 생겼어. 진짜, 해커야, 진짜 잘 좀 쳐라. 아, 진짜 잘 좀 쳐라. 나 아까 몇 점 차려줬지? 응? 아까 몇 점 차려줬지? 글쎄, 나, 아, 뭐야 이거 왜 이러지? 화면이 잘리네. 이거 어떻게 방종시키는 거야? 아니, 내가 방종했다니까. 밑에가 있는데 지금. 봐봐, 내 방종 됐어. 자, 유튜브, 자 이제 이번엔 몇 점 차요? 후구가
아 후그는 그거잖아. 심하네. 어? 트위치는 렉이 좀 심해. 자체가. 후그 없어. 자 여러분 약속은 약속이니까 유튜브 방종. 여기지 유튜브. 유튜브 방종. 유튜브도 방종했습니다. 아프게만 남았습니다. 아휴. 방송 안 켜지. 방송 안 켜요. 뭐요? 유튜브 방송이 안 됐는데? 방종이? 방종했는데 왜 유튜브가 왜 나오지? 아 유튜브 왜 나와? 나 방종했는데. 야 유튜브 왜 방종이 안 돼? 쪼개. 뭐라고? 아 너 나 너 너무 안 돼. 쪼개. 어 유튜브가 방종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미치겠네 진짜. 아씨, 아 컴퓨터 좀 배워야 하는데. 뭐가? 한 점 더 나면 아프리카 방송합니다. 아프리카 방종이에요. 어떻게 방종해? 한 점 더 벌어지면 아프리카 방종이에요. 바로. 아프리카 방종했는데 왜 그러지? 아니 유튜브가 방종이 안 돼? 애들 계속 글 쓰는데? 아 됐나 보다. 잠깐만. 나는 미리 말하는데 그렇게 초심초심님 별풍선 10개 땡 큐쌉쌉이오스. 봐봐. 여기라. 니네 어, 실시간 스트리밍 오프라인 됐는데? 하여튼 뭐에 뭐에 머리는 뭐밖에 안 보이는구나. 진짜 신기하구나. 야 대단하다 대단해. 해커가 너무 못 치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왜 유튜브가 뭐지? 왜 유튜브한테 글씨다가 나오지? 그러니까 방종했는데 계속 시청하고 계시네. 잠깐만. 없나 보네. 방역 됐나 보다. 글은 쓸 수 있나 보다. 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마음 본인 마음. 자 12점 벌어지면 아프리카도 방종할게요 진짜로. 나도 유튜브 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나도 약속했는데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할게. 19대 10입니다. 20대 10. 뭐의 눈은 뭐밖에 안 보인다고. 야 내가 쪽팔리게 별풍선 받으려고 내가 유튜브 자르고 이쪽으로 보내는 것 같아? 참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남자가 가다가 했지 쪽팔리게 별풍선 받으려고 그런 줄 알아? 네 형님 들어가세요. 이것도 미션이야 미션. 우리 해커가 두 번 연속 10점 이상 지는 건 좀 아니지. 또 이제 이러면은 우리끼리 또 세 명이 또 이야기도 해야 돼요. 또 뭐 어찌고 또 막 그래 진짜 우리는. 우리는 세 명이기 때문에 대화가 맨날 해요 대화를. 서로 배려를 많이 하자 뭐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우리는. 처음에는 솔직히 쪼갱 저도 잘 몰랐고 해커도 뭐 안지 별로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찰이 심했겠어. 응? 근데 이제는 좀 이제 한 4개월째 되니까 이제 서로 좀 배려를 많이 하려고 하지. 그래야 오래 할 거 아니에요 방송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한 역전 한번 해봐라. 뭐 드라마 한번 찍어보자 한번 이거 진짜. 어? 이거 드라마 한번 찍어보자. 씨. 못 본 사람도 열받게 한번 드라마 한번 찍어보자 이거 한번. 지금 앉아있는 사람도 한번 짜릿 한번 하게 역전 한번 가보자 한번. 씨. 진짜 박수 한번 쳐보자. 좋습니다. 자, 공 한번 알려드릴게요. 12점 차이는 안 날 수 있어, 잘하면. 아, 유튜브 안 켜져요. 가다가 있지. 내일은 유튜브 안 갈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멘트를 해버렸잖아. 나 설마 해커가 10점 차이 안 날 줄 알았어. 아주 멘트를 했는데 진짜 10점 차가 벌어진 거야. 근데 어떻게 이미 내가 뱉었는데. 이미 뱉었는데 그걸 안 지켜?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뱉었으니까 지켜야지. 어쩔 수 없지. 어금니 물고 했어. 어금니 물고 유튜브 껐어요. 어금니 물고. 예? 네. 다음부터는 이런 약속 안 할게요. 아예 다시 주워 담긴 싫어요. 약속은 지켜야 돼 무조건. 그러면 가벼워져 사람이. 사람이 가벼워지는 건 싫습니다. 예능은 하되 가벼워지긴 싫어요. 시청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시청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야.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뭐. 자, 봐봐. 해커 4점 차이로 딱 쫓아갔잖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아, 많으면 좋긴 한데 뭐 이렇게 좀 어그로 끄는 사람들 많으니까 쪼갱도 힘들고 하잖아요, 다. 물론 어그로 끄는 사람 있긴 있어야지. 아휴, 유튜브가 나중에 돈 더 번답니다. 행운상해님 알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MBC에서 대고 말해요. MBC에 가갖고 KBS 드라마 잘 만드는데 KBS 거 드라마 좀 만들어줄게 멘트를 해. 뭔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빌리어드 봐요, 빌리어드. 네, 알겠습니다. 두께바라기님. 아니, 알고는 있는데 그냥 그 아직 저희가 방송을 한지 별로 안 돼가지고 조금 이게 안 돼. 이게 쪼갱은 솔직히 그 어그로들 막 정신 못 차려요, 솔직히. 여자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갖고 또 갖고 노니까. 아이고, 럭키언님이야 시원하게 말해주네. 자, 역전 가자.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아마추어예요. 자, 뒤로 보겠죠, 뒤로. 좋습니다. 네, 지금 해커가 상대를 바꿨어요, 지금. 원래 고리나 12쪽인데, 요즘 당구가 좀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꿨어, 상대를. 아니, 자르진 않은 거야. 그냥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킨 거예요. 그거를 내 마음대로 자른 건 아니야. 터치. 아이고, 멋진 말 나왔습니다. 땡큐, 아파 27님. 저는 그런 용어를 잘 못 써요. 비판은 좋지만 비난은 잘, 그런 멘트 잘 못 해. 언어가 딸려. 그럼 말하면 지켜야지. 좋아요. 뒤로 안 탔지. 자, 동점. 좋네. 좋아. 아, 그건 죄송해요. 방송을 키면 끝까지 하는 것도 시청자와 약속이죠. 근데 방송에 끝까지 시청하는 게 원래 두 게임이에요, 저희가. 우린 주방방송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연장방송, 연장. 연장이에요, 세 게임 치는 거는. 원래 이 시간에 방송하는 시간 아니에요. 예?
원래 두 게임하고 가는 거야, 두 게임. 해커가 치고 싶어서 한 번 더 치는 건데. 지금 나도 털리고, 해커도 털리고 하니까. 오, 바나나님 언제 팬가입했대? 어, 바나나님 팬가입한 거 못 읽어줬네 내가. 응? 아, 못 봤네. 자, 아무튼 무슨 짓을 하니까 채팅창이 활발하네. 그죠? 좋습니다. 자, 오마우시죠? 두껍게 반두께로 치는 거예요. 반두께로 코너로 딱 들어가게. 반두께로 약간의 타격을 좀 주고. 왜냐하면 길어져. 타격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조금 탄력 있게 빵. 자, 뚱뚱하게, 뚱뚱하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빠지면 돼요, 총. 오. 어차피 한 번은 뭐 좀 혼나고 해야 하니까 뭐 일찍 혼났다고 생각하면 돼. 레어 형, 내가 채팅 그 아프리카 아니 뭐지? 트위치랑 유튜브 꺼버렸어. 자, 이거 얇게 쳐서 요렇게 요렇게 빼고 어느 정도 힘은 줘야 돼. 일적구까지 힘은 전달을 시켜야 돼. 그래 일적구가 많이 움직여서 도망가지. 일적구를 너무 얇게 따면은 여기서 멈춰가지고 어퍼컷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직 성장하려면 멀은 것 같아요? 이거 쫑? 아, 나 같으면 쫑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쫑. 아, 쫑치는 게 낫지 않을까? 에이 좀 조용히 좀 하자 이제 그만하자. 아니 팔 안 아파요 여러분들? 응? 진짜 나 계속 욕 나오면은 나 진짜 뭐 할지 몰라. 다 얼려버릴 거야 이거. 다 꽁꽁 얼려버릴 거야. 아유 그래 욕해라 욕해. 세상에 욕할 게 그렇게 없나 봐요. 응? 뭔 당구 재밌는 당구 보면서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지? 자, 하고 뚱뚱하게 28점입니다 님 별풍선 50개 땡 큐쌉쌉이오스 933번째 감사합니다. 저 졌어요. 개털렸어요. 이 형님한테 개털렸습니다. 아, 저 초심 안 잃는다니까. 술도 처음처럼만 먹는 사람이라고.
자, 이거를 포로 쳐야 할 것 같아. 아까 내가 3로 쳤더니 이 사이로 빠지더라고. 포로 쳐야 돼, 포 이거. 아, 쫑도 보이고. 포로 쳐야 할 것 같아, 이런 거는 앞으로. 하, 아깝습니다. 24대 지금 25. 자, 학구입니다, 학구. 학구. 쪼갱아, 너는 채팅창 보지 말고 옆에서 연습구 치고 놀아라. 쪼갱아, 연습구 치고 놀아. 너 채팅창 보지 마. 어? 채팅창 보지 마. 그냥 보지 마. 채팅창 네가 뭐가 죄송해. 보지 마. 내가 했는데. 보지마, 괜찮아. 쪼갱은 좀 공 알려주는 게 좀 애매해요. 몇 개씩은 알려주는데 자기가 못 친다고 생각하니까 못 알려줘. 그런 걸 좀 알려줘야 자기도 더 늘 건데. 자기가 못 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알려주는 걸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알려주는 것 같아. 좀 알려주고 해야 더 느는데. 자, 이쪽으로 칠겠죠? 이쪽으로 딱 코너 발인데, 딱 코너. 애매하지?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뒷방으로 한 번만 누르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착 하고, 한 번만 착 하고 누르면 돼 여러분. 한 번만 착. 좋아요, 좋아요. 코너까지 짧게 치긴 좀 애매하고. 코너까지인데 이거 쫑을 어떻게 뺄지 잘 봐요. 쫑을 어떻게 뺄지. 과연 어떻게 뺄지. 야, 이것도 괜찮지. 으쌰.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 수능 15일 남았으면 공부해야지, 가서. 참나. 어? 지금 두께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해커하고 쪼갱 아니었으면 무슨 돌발 행동을 했을지 몰라. 해커하고 쪼갱 있으니까 지금 참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 빵쿠. 엇각이니까 조금 튕겨놔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좋아요. 아, 그런 기능도 있어요? 참. 자, 어버머님 멘트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강퇴시킬게요. 아예 못 보게 해줄게, 제가. 알았죠? 보기 싫으면 멘트해요. 내가 아예 못 보게 해줄게.
좋습니다. 7점 남고. 7대 13. 충분하지 뭐 이 점수면. 아 이거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회전 주고 많이 민 거. 이런 거는 회전 주고 많이 민 거예요. 아 35점 들어 칠 때는 진짜 25이닝 안에 끝내야 하는데. 아 예 막판입니다 이거. 이게 마지막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 승부 예측은 무조건 뭐 편파지만 뭐 해커 응원해야지 않겠어? 어? 해커 응원해야죠. 어쩔 수 없지. 아니 남들은 안 틀린다니 본인이 틀리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아니 그 그만하자는 거지. 참나 답답하네. 어우샤. 아니 그 어버머님은 그러니까 열받아도 그냥 열받아도 여기서 멘트 하지 마시고 아 그냥 이 방송은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뭘 뭐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 아니 아 두께 쳐놓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막 따지고 그래. 응? 이러다가 또 요거도 먹으면 열받고 또 쏘고 또 쏘고. 그 뭐 전기세 올라가고 이런 국가한테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예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됐으니까 끝. 좋아요 어버머님 좋습니다. 그런 멘트는. 자 서로 좋아요 이제. 자 이제 당구 봅시다.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30대 28 중요해요. 7대 10 좋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9인이랍니다. 와 이거 역전근 한번 가야 하는데 안 묻었지. 안 묻었으니까 일어났겠죠? 보내줬어요 클레어님. 보내줬어. 팁 새 걸로 보내줬어요. 근데 그 클레어님 JBS하고 선골이 JBS하고 그 다음에 핑크 선골 그게 원래 본드가 잘 안 먹어요. 하자가 많이 나와. 미치겠어. 본드가 잘 안 먹어. 아니 본드가 잘 안 먹어요 원래. 아니 저 보내줬어요 빙구 형님. 그걸로 잘 붙여봐요 한번. 근데 붙일 수 있는 사람 있나? 예 이게 막겜입니다. 이게 막판. 막판 막게임. 3시 20분. 3시 한 40분쯤 방송하겠네요. 자 하단 넣었다는 거는 이거 이렇게 빼고 꼬미로 간다는 거죠. 두 중 대대로 무조건 잘 치지. 아니 똑같지 뭐 그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이거 이기면 유튜브 각이다. 야 이거를 빵 붙여야겠죠 여러분? 이걸 빵 붙여서 부드럽게 쳐야겠지? 자 여기 야 이기고 싶다. 일어났어 한번. 앉았다 일어났어요. 엎드렸다 일어났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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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이거 아까워. 방금은 너무 얇게 맞았어. 7대 7 다 왔어요. 20안 1이닝 되나? 20이닝. 자. 20이닝 좋네. 그지. 시모니스가 35만원에 인건비 15만원 50만원 들어요. 그러니까 아, 보통 제가 생각한 테이블은 손님이 많았을 때 기준으로 7개월 6개월에서 7개월이면 테이블을 바꿔야 한다고 봐요. 나사지를. 근데 안 바꿔. 왜냐? 비싸니까. 크리스마스 때 뭐 있냐고요? 크리스마스 때 방송해야지. 뭐가 있어? 여자친구도 없는데.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 없는데 뭐예요? 그냥 방송해야지. 이거 맞으면 잘못된 거지. 특별 방송? 형님, 빙구 형님, 오늘 11월 1일이죠? 그 12월 25일 거 방송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읽지 않을까요? 내일 하루도 힘들어 줄 건데 지금 뭔 한 달 반짜리 그걸 나보고 기획을 하라고 그래 벌써. 예? 아, 그 전에 여자친구 생기면 솔직히 12월 25일 날 방송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제가 지금 내일 이틀 있는 라인업도 지금 힘들어 줄 건데 지금 12월 25일 걸 저보러 있냐고 물어보면 진짜 맛이 가죠. 지금 저는 맛이 갑니다. 진짜 빙구님 강퇴 한번 해야겠네. 오늘 강퇴가 난무하네. 자, 5점 남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 제가 아무 멘트 없이 안 나왔다. 제가 오늘 하루 갑자기 두께 쉰다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안 나왔다. 그날은 제 여자친구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제 여자친구 생긴 겁니다. 여자친구 생긴 거예요. 언젠간 한번 내가 생길 때가 있겠지. 아이, 복권 당첨되는 날에는 아니지. 복권을 사질 않는데. 복권을 사질 않아, 나는. 복권 당첨될 일이 없어. 아니, 그런 일은 없다고 하지 말고, 빙구 형님. 참, 그럴 일이 있다니까. 참. 에이, 진짜, 클레어님. 일로 와, 클레어님은. 채팅 금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커도, 이게 방송하다가 이 당구 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집중을 많이 했잖아, 지금. 린재야? 그래도 믿어야 한다. 너는 봤잖아, 형 얼굴. 하자 얼굴은 아니잖아. 괜찮잖아. 일로 와, 일로 와. 아직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저는 한국 여자가 이뻐요, 솔직히. 전 한국 여자가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자가 좋아요.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어. 근데 공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 이거 맞고 우라 뜨잖아. 진짜 시합 때는 진짜 가는 거예요. 진짜 시합 때는 와 돌아버리는 거야. 시합 때는 진짜 이거 와 이거 어떡하지? 그게 또 본선이어봐. 본선 마지막 경기여봐. 와 진짜 미치지. 야, 여기서 잘못됐네 여러분. 이거 도리끼리 각이네 거의. 아, 그럼 인생 시작이 40, 100, 103 시대인데. 끝났어. 더블을 잘 쳤네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어퍼컷! 어퍼컷 나왔다. 와, 진짜 해커는 어퍼컷에 사네. 해커는 진짜 어퍼컷에 사네, 어퍼컷에. 어퍼컷이 많이 도와주네, 해커는. 그죠? 어퍼컷에 살아있네요. 맨날 어퍼컷에 맞는데, 아니, 본인은 어퍼컷에 살아버리네. 상대방이 꼭 어퍼컷에 당하네. 여기서, 일단 3점은 확보, 그냥, 내봤을 때. 내봤을 때 무조건 3점 확보. 여기 빠졌어요, 여러분.
안 가르사 못 봤죠? 이 사이로 빠졌어요 지금. 네? 뭐 지금 장난하니 지금? 한 명은 어퍼컷에 한 명은 사이로 빠지고. 와. 와,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꿀잼이지. 이게 도떼도트였으면 얼마 웃겨. 도떼였어, 봐. 진짜 가는 건데. Q 한 명 풀르고 있는 상태에서. 와, 진짜 이런 그림 나오면 재밌죠. 이거 또 좀? 어?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간 사람 이겨요. 우라레지 뒤둘러치기 대회전. 뒤둘러치기 대회전입니다. 알았죠? 쫑이 보이지? 자, 짱꼴로 간다면 치는데, 짱꼴로 치는데 여기서 쫑 날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아우! 자, 쫑이 한번 살고 쫑이 죽이는 건가요? 자. 이게 길이, 그러니까, 비껴치기 대회전, 그 다음에 뒤둘러치기 대회전, 많아. 뭐니? 너 지금 이거 원, 투, 쓰리 끼치려고 한 거니, 지금? 지금 이 점수에서 이걸 치고 싶니? 마스 찍으려고 그래. 와, 이거 당달한테 배우긴 했거든요, 여러분? 당달한테 마스를 배우긴 했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칠 게 아니잖아. 저는 당구 칠 때 손에 땀은 별로 안 나는데, 해커 결승 칠 때 한번 땀 나더라고. 해커가 결승 칠 때. 전국대회에서. 근데 요즘은 이제 땀 안 나더라고. 하도 많이 따라다니니까. 자, 여러분, 70 출발, 제로, 65, 딱 여기 통창 여기 근처네, 여기네. 그죠? 이건 외워버려야 돼, 이거는. 맞아 있잖아, 이런 거는. 아, 땀 많이 내서 많아요. 대회 나가면 그 대회 알려줄 수가 없지. 몇 개 있어요, 몇 개. 광주대회도 우승했고, 원주대회도 우승했고, 많아요. 땀나더라고 손에서. 내가 치는 것도 아닌데 결승 치는데 땀나더라고. 자, 앞돌리기 대회전. 여기서 쫑이 빠져야 돼. 아, 빠졌다. 자, 마무리. 이건 맞아. 테이블이 갔어 지금. 마무리. 몰라요. 찾아봐요. 유튜브 찾으면 나오겠지. 내년에 진짜 우승 한번 해야죠, 저도. 우승 요즘 500, 1000, 뭐 이러죠? 10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아마추어. 평균 300에서 500. 이거 이기면 유튜브 한번 올리자, 나중에. 자, 이거 또, 그거 알죠, 여러분? 돛대를 조심해라. 돛대를 조심해라. 아, 일단 연습구 얘기 좀 하지 마봐, 지금. 잠깐만. 너무 늦었어 시간이. 이거 도리끼리 당할 것 같은데? 앉지 못하지 지금 후달리니까. 에? 지금 몇 이닝이냐고요? 쪼갱 23이닝. 와, 잘 쳤다. 잘 쳤어. 돛대를 조심해라. 어퍼컷을 조심해라. 자, 이거 1적구 코너로 가면 또 맞아. 그러나 잘못 맞았어. 뚱뚱하게 맞았어야 하는데. 에버 쩔리죠? 이 정도 쳐야 우승해요. 대회에서, 전국대회. 에버 1.4에서 5 정도는 쳐야 돼. 기본, 평균. 야, 집어넣는다. 이거 썬다. 썰어. 못 썰었죠? 해커야? 고민되네. 요걸 칠까? 요걸 칠까? 자, 이걸 치면 디펜스도 되고, 근데 정확성은 떨어져. 이걸 치면 확률은 더 높아.
근데 공이 열려. 과연 어떤 걸 생각할까? 고수는. 저는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 쳐요. 디펜스 하려고. 안 맞으면 디펜스 하려고. 이거 밑으로 내려놓고, 내 공 이쪽으로 보내놓고. 도대 안 되니까. 근데 이거 치네. 승부 본다는 거잖아. 승부 본다는 거예요. 나이스. 근데 이걸 못 치면 열리잖아. 못 치면 이거 그냥 쌩우라 맞는 거야. 쌩우라. 두 개. 해커가 이긴다고 했냐, 안 했냐? 어? 후구? 아까 자기가 후구 쳤다고 후구 준다 또 진짜. 야 후구는 무조건 치지 이 점은. 후구. 봤어 봤어. 아까 자기가 후구 쳤다고 후구 준다 지금 또. 차. 후구 한번 줍니다 후구. 뭐? 야 이게 들어가? 이게 들어가? 근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솔직히. 안 그래요? 아니야 그러진 않아. 일부러 안 치는 게 어딨어 당구에서. 말도 안 되지. 뚱뚱하게 맞은 거지. 근데 이번 요즘 대회 왜 이렇게 승부치기, 아니 요즘 대회가 왜 이렇게 후구가 있지? 미치겠네. 요즘 되게 다 후구 있어요 이상하게. 갑자기 저번 주, 저저번 주 경기가 전부 다 후구가 있었어요 후구가. 승부치기 재밌잖아 솔직히. 승부치기가 왜 재밌어요? 페널티킥 똑같잖아. 페널티킥도 재밌잖아. 재밌어 후구가. 그 페널티킥. 이거 유튜브 올려야지 이거는. 두께가 유튜브도 유튜브 막 방종하고 이거 올려버려야지. 2점. 승부치기에서 5점 치면 거의 끝나요. 초구 잡은 사람이. 3점 치면 조금 애매하고. 근데 3점 쳐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더라고 생각보다는. 뒷사람이 떨더라고. 3점 치면. 3점. 거의 뭐 이 정도면. 거짐 이 정도면. 4점. 여기서 한 15점 치면 어떻게 돼? 15점 치면 뒷사람 쳐야 돼 말해야 돼? 진짜로 15점 치면 안 쳐도 되잖아 솔직히. 그냥 안 칠게요. 기권해도 되잖아 솔직히. 5점? 골이나 블랙 미디움 씁니다. 골이나 블랙 미디움. 5점? 기권 있어요. 봤어 기권 있는 거. 근데 그게 아는 사람끼리 기권하면 뭐 벌칙 받더라고. 류육점? 류육점? 이제 좀 이제 조금 팔이 풀렸나 보네. 근데 기권이 뭔가 의미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기권 돼요. 이유가 있으면. 근데 이유가 없이 기권하는 건 아니지. 말이 안 되지. 근데 무슨 이유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기권도? 바로 동의하면 된다잖아요. 7점? 야 이거 진짜 15점 치면 이거 진짜 완전히 개 유튜브 각이다 이거는 진짜로. 8점. 야, 이거를 또 승부치기 한다 또. 차. 그러네, 포인트 껐네. 뭐 하는 거야, 포인트 끄고 지금.
9점. 서비스? 이게 뭐 죽방이니 막 세큐 주게? 예, 네, 승부치기 한번 했어요. 지금 9점인가? 10점? 아, 이 형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갑자기? 아까 끝내지 그냥. 갑자기 이 형님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 어른 돼 버렸네 형님이. 참나. 10점입니다. 일명 한 줄 되겠습니다. 자, 제끼라고 한번 갑니다, 여러분. 제끼라고, 어퍼컷 제끼라고입니다. 제끼라우. 조단 먹었어. 다시 1점? 다시 1점이요. 어퍼컷 위로. 위로 제끼라우 방금은 끌어야 하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왜 참. 자, 오마우시 갑니다. 부드럽게 오마우시. 집중력 완전 됐다. 이거 길게 맛있다, 길게. 야, 이거 길게 맛있어. 이거 왔다, 왔다. 왔어. 12점. 아닙니다, 아마추어입니다. 12점. 야, 13점. 야, 밥 내기 아니었니? 밥 내기 아니었어. 야, 아까 뽀록 먹었어요. 오마우시 뽀록. 13점. 야, 유튜브 제대로 찍네. 13점. 아, 하이러니 14점. 하이러니 본인 하이러니 23점인가 겨요. 잘하면 깰 수 있잖아. 14점. 야, 또 걸렸어. 와. 야, 하이런 가보자 한번. 하이런 15에요? 15에 다시 포지션, 다시 스타트, 다시 빵점이라고 생각하고 치는 거야 마인드를. 에? 부금을 틀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늦었어. 부금 안 틀어 이제. 재수없어. 부금 틀면 재수없어. 이제 안 틀어야 돼. 자, 숙제 나왔습니다. 숙제. 아우, 접시가 있네. 접시가 맞아 있네요. 접시가. 접시가 맞아 있어요. 조금 집중하고 쳐야 돼. 안 맞아, 잘못하면. 야, 내가, 그치? 내가 말했냐, 안 했냐, 안 맞는다고. 접시. 접시 집중하라고 했냐, 안 했냐. 아, 접시 내가 집중하라고 했잖아. 꼭 여기서 놓친다니까, 사람들이. 아, 내가 집중해. 나 진짜 내가 집중하라고 했잖아. 참, 나한테만 맨날 뭐라고 하지. 이 접시를 그렇게 치는 사람이 어딨어. 벽을 한번 더 보고 쳐야지. 했냐 아니냐. 다섯 개 땡큐. 아, 방금은 진짜 이거 완전 각이었는데 이걸 친다 이렇게. 하, 너무 빨리 쳤어. 미리 말하는데 이 형님이 16점 치잖아요? 아프리카 꺼버릴게요. 방종. 말도 안 되지 뭐. 노마워님 별풍선 10개 땡 큐쌉쌉이오스. 해커님 지렸습니다. 진짜 16점 역대급이야, 역대급. 만약에 형님이 16점 치잖아?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당구 본 거 중에 역대급. 아, 이건 꺼도 되잖아. 16점 치면 진짜로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16점 치는 거는. 4점. 10점 때, 10점 치면은 조금 긴장해야지. 그렇죠? 아, 내가 또 말하는 게 또 실화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주둥이 이렇게 나불거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진짜로? 돈 없어. 돈은 못 걸어. 진짜 우승하긴 했나보다. 멘탈 좋다, 진짜. 16점을 맞고 친다, 5점을. 와. 진짜. 아, 진짜 16점 치면 진짜 여러분들, 16점 치면 이건 진짜 재밌는 방송이지. 진짜로. 뒤집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뒤집으면. 아이고, 이건 아니죠. 학군데. 이거는 아니지. 야, 이거 재밌었다. 야, 이거 재밌었다. 이거 유튜브 각이다.
야, 이건 유튜브 각이다. 야, 월드컵 우승했다, 우승했어, 이 정도면은. 야. 녹화 종료? 진짜?